여수도를 품은 비단길. 아름다운 남쪽 바다입니다. 마을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논으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평생 다녔던 길. 이곳 사람들은 발의 길이라고 하죠. 이 길 위에서 만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 위에도 봄이 찾아오는군요. 네, 이 바닷바람에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이 바다를 생명으로 여기는 이 남해 분들이 이 물대를 맞춰서 해산물을 캐내는 곳을 남해 말로 바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바래. 머리에 이고 또 지고 억척스럽게 다녔던 바닷길. 그 바닷길에선 어떤 밥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남해 해라우지 마을에는 바다로 향하는 바래길을 일생 동안 다닌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녀들의 숨빗소리가 들리는 듯하군요. 물질하러 가는 길. 걱정이 많아 보이는 두 분 같습니다. 언니 다리 괜찮겠어? 몰라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랑가. 천천히 천천히. 문숙 씨가 물질 베테랑인 손자 씨를 따라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지도하려고. 제일 잘하는 선수였어요. 상군. 어머니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냥 무릎. 어? 무릎 수술했어요.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었어요? 네. 그 얼마나 쉬셨는데요? 한 1년 반. 문숙 씨는 무릎이 아파 오랜만에 일 나가는 순자 씨를 보호자로 따라 나서는 길이랍니다. 몇 시에요? 한 40년. 40년. 요즘에는 뭐가 많이 잡혀요, 어머니? 해삼요. 해삼? 예. 얼마나 많이 잡으세요, 보통 하루에? 요즘에? 그거는 뭐, 되는 대로